체기프트. 체기프트를 많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실험정신이죠, 실험정신. 무슨 인간이 실험이 인간이 안 타고 있는데. 인간이 안 타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날 굉장히 다양한 거를. 아니 평소에 방송하면서 꼭 치트 우리를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해달라는 치트는 치트라 의미 없다고 안 쓴다고 그러냐. 정말 가트라인스러운 발언 아니냐. 다양한... 이거 뭐? 이거... 이거 240mm의 속도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 기가 코스터. 자기가 짓다가 맘대로 안 되니까 애꿎은 청놈들 학살하는 순간 감정이다. 헌가놈은 불통의 청렬의 학살에 진짜 목소리 폭립한 거 말고 우리가 쓸 데가 있는 거지. 아까보단 느리게 올라가는데 느리게 올라가는 것도 좀 멋있더라고요. 이게 올라가는 멋있는 기가 코스터인데 안타깝게도 못 올라갔어요. 아슬아슬하게 물러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물러갔죠. 그 뭐지? 이거 되게 많이 했구나 내가.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었네.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제 찍은 걸까 이게? 어뜻하고 불꽃. 아니에요. 무슨 기억 안 난다고 술 먹은 거예요. 기억, 오래돼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무조건 술 마신 게 아니죠. 나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거를 많이 지었었어요, 이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지었었는데. 사격감 오졌다리 오졌다. 이날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실험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굉장히 다양한 거 많이 지었었구나 이날.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지었었죠 이날.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래놓고 이래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런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야지 멋있는 공원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멋있는 희생이 있는 거 아니고 그 다양한 실험들로 인해서 멋있는 작품이 탄생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해외 포럼에서도 하트라인 흥미도 안 나온다고 징징거리는 걸 보니 진짜 답이 없긴 한가 보다. 훌쩍. 맞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하트라인이 원래 좀 그래요. 하트라인이 원래 좀 치가 잘 안 나와요. 그대로 뭔지 아냐고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시나리오는 언제 할 거냐? 그래 시나리오 해야지. 이거 되게 난 잠깐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되게 오래 했었네 이날. 엄청 오래 했었구나. 오. 그 뭐야 되게 오래 했네 이날에. 굉장히 오래 했구나. 하트라인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어디 갔지?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끔찍한 학살 기계들을 보여주면서 왜 웃는 거야 사이코면아. 아,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니, 그러니까 멋있는 면도 있잖아요. 멋있는 면을 찾아서. 그 이날 희생자 현황 사고사 1021명 입사 19,464명 폭발 치트 9,567명 총 3만 50 굉장히 다양한 다음 테스트와 같이 자신의 무의식적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롤러코스터라는 게임을 이용하는 심리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가 펀과 스트리퍼 수준이 나오는 자가 있다면 111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111에 신고해야겠죠? 펀피셜, 잔혹함의 미학을 전혀 모르고 욕하는 너희 꼬추년들이 정말 불쌍해. 충돌 중이네요. 충돌 중. 충돌. 돌아왔죠, 지구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지구로 돌아왔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실험했어요, 여기서.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실험했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실험함으로써 인해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가끔. 물론 실험을 실패하면 저렇게 충돌이 나서, 뭐 사람 안 죽으면 그만이죠. 하여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이날 튕겼었나 보다. 막 여러 가지 막 해서 막 튕겼었나 봐요. 뭐지 이건? 아 무슨 3만 5천 명이 희생돼요. 나 그렇게 많이 죽이진 않았어. 당신의 혁신적 발사체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 씨에게 연락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익스트림한 엔터프라이즈예요. 엔터프라이즈. 초급 모드 엔터프라이즈죠? 뭐지 이건?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막 많이 지었어. 실험 많이 했었어 이날. 굉장히 많은 거 실험했었어요 이날. 이래도 내가 미친놈이냐? 아 이거 화장실에 얼마나 들어가나 실험했던 거구나. 뭔지 모르겠네. 우리 미션 합시다. 미션을 해야겠죠 이제. 미션을 합시다. 우리 지금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지금. 세줄 요약 하던 거 해야겠죠. 세줄 요약 하던 거 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빨리 하던 거 해야겠죠? 지금 잠깐 뭘 보여주긴 했는데. 헌가야 니 방송 정말 재밌어. 너 소질 있는데 전업 스트리퍼 하면 안 되냐? 아니 스트리머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빨개졌죠? 우리 지금 이어서 합시다. 우리 지금 쉬는 시간을 가진 거야. 쉬는 시간 지금까지는 쉬는 시간이었죠. 쉬는 시간 좀 길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는 못 쉬어. 생각해보니까 나는 못 쉬었어. 지금 빨리 합시다. 이제 일정지를 풀고 우리 지금 손님 790명 모았어요. 지금 1600명 모아야 되는데 790명 800명 딱 반 모은 거죠. 반. 그 다음에 공원등급 797인데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해가 나올 위험이 있어. 이게 조심해야 돼. 너무 복잡해가 나올 위험이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 2명만 동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은 돈이 별로 없지만 돈 벌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게다가 대출도 없어요. 지금 대출도 갚아주고 뭐 지을까? 적은 간에 거짓이야 지을 수 있나? 지을 수 있죠. 지을 수 있는데 별로 효율은 안 좋을 거야. 차라리 그거 짓지 말고 이거 짓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거 우든 와일드 이거 나을걸요? 거짓이야 지을까? 아니야, 네가 언급을 했으니까 이거 지어줄게요. 갑자기 언급을 했으니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기다가 정거장을 짓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분명 펀트레시 폭탄 바다라로 수많은 공원 손님을 아우슈비츠 학살하듯 가는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잘못 보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갔어요. 이쪽 꺾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서 이쪽으로 왔다갔다 컸어요. 왔다갔다 완각이 컸어요. 완각이 컸어요.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자기 불리한 증거 자료 나오니까 바로 모르겠다고 내빼는 게 정치인이 따로 없까요 정말. 하나 둘 내려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가지고요. 이번에 큰 커브 그 다음에 와기글 코스 또 와기글 코스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밑으로 내려갈 공간이 없구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허니코패스에게 희생당한 45,000명이 손님들에게 X를 눌러 조의를 표하십시오. 뭐야 왜 튕겨 갑자기. 잠깐만 튕겼어. 잠깐만 기다려봐. 세줄 요약. 아, 다시 질게요, 다시. 그, 뭐야, 이거. 버진 이야기를? 버진 이야기를 다시 지어줘야겠죠? 가서, 아까 여기였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요. 야위 꽃이면 방금 촌놈 터지고 입사한 거 뭐냐, 지가 촌놈 죽여놓고 내일 퇴수들 탓하고 훌쩍.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가서. 아니다. 이렇게 가서 내려가서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꼬불꼬불 코스 꼬불꼬불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저질러 놓고 잘 모르겠다는 게 일제의 만행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다음에 아니죠.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 너무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거는. 내려가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꿈이겠죠? 아마도 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꺾어주고요. 그 다음에 3만 명의 원혼이 분노한 모습이다. 이쪽으로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요 입구를 여기다가 지어주고 출구는 여기다가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중간에 리프트를 확실히 올려주고 되게 좀 길게 못해요. 아쉽게도 길게 하고 싶은데 길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줄게요. 어차피 회전율이 좋을 거야. 그다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는 벽 같은 걸로 하나 나눠서 벽으로 하나 나눠서 그 다음에 해주고 여기다 벤치 깔고요. 벤치 저 영상을 보니 제가 3만 명을 안 죽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진정이 된 것 같네. 좀 진정이 돼서 좋네요. 나도 입장료를 4,500원 받아주고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갈비지통 그 다음에 수치가 아마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을 거야. 너무 짧아서 그런가? 수치가 생각보다 너무 길으니까 조금만 늦어줄게요. 생각보다 너무 길다.
아니면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돈의 10%점 훌쩍. 그래서 오늘 방송 못방은 언제 유튜브 올라가? 오늘 한 거는 언제 올라갈지 나도 몰라요. 덜로 나한테 되게 내가 예전부터 막 그 Q&A 막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볼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꽤 있거든요, 은근히. 근데 막상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 솔직히 나한테 뭐 무슨 질문이 들어올 건지는 좀 예상이 되잖아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 마이크 음량 조절을 하던가 사자오를 지르도록 하자.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잠깐만 되게 막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게임 볼륨 소리 내릴게요. 마이크는 여기서 더 올리면 안 되거든. 아주 조금 느렸어. 그 다음에 아 무슨 질문이 올지 약간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 답변을 못 해줄 만한 질문이라서 아 이거 너무 높다. 조금만 다시 줄일게요. 너무 높아. 그래서 안 하고 있어 그냥. 이쪽 내가 갑니다. 펑가야 남미가 사람 쳐죽이는 놀토 방송 안에서 좋았는데 메이즈랜드를 봤다. 펑가야 진짜 재밌더라. 우산 덩어리랑 가격 4달러로 가난하게 맵게 보기 해보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여긴 이쪽 다시 없애주고요. 다시 여기서 꼬불꼬불 코스를 만들어주려는데 꼬불꼬불 코스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러면은 방금 그 학살 장면은 제가 한 것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 찍는 코스가 아마 없을 거예요. 없네요. 됐다.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테스트 하기 전에 어? 입구가 없다고? 잠깐만 정거장이 쪼개졌나 보다. 아 정거장 여기가 아니구나. 정거장 여기가 아니었어. 내려갑니다. 내려갔어. 지금 채팅분들하고 이게 지금 내가 이 화면만 보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쓸쓸 안 할 텐데 지금 채팅 화면 이렇게 번갈아서 보고 있어서 그래. 헷갈려.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트위치 주소 유튜브 그냥 밑에 써있어요. 바로 밑에 써있어. 영상 아래쪽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써있을 거야. 꼬불꼬불 패스 지나가서. 근데 이것도 솔직히 별로 높게 나올 것 같진 않아. 저 또 고장났다. 저거 봐, 너희가 자제를 안 하니까 고장났잖아. 막 파업하잖아요. 그렇다네요. 우리 지금 공원에 있는 손님 848명. 그 다음에 공원 등급은 895. 공원 등급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공원 등급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생각 한번 볼까?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 150명이야. 이거 진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 사람이 너무 많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지금 미어원 이벤다. 엔터테인먼트 더 고용해. 많이 고용해. 돈 많아. 미어원도 좀 고용하고, 기술자 한 명 더 고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돈 진짜 빨리 벌긴다. 돈 어마어마하게 빨리 벌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돈이 벌고 있어. 이거 지금 고장났네. 이거 지금 고장나면 안 되는데 빨리 기술자 좀 더 고용해서 전담 해놓자. 전담 해놓고 그 다음 이 밑에 정거장 없죠? 없으면 됐어. 그 다음에 이것도 빨리 오픈해야겠죠? 혹시 몇 나왔나 볼까요? 55 트리플 55. 그러면은 가격도 55 가격도 55로 합시다. 55. 그 다음에 문 엽시다.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난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빨리 진행. 와 그리고 만달러 벌렸어. 만달러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만달러가 벌렸습니다. 이거 봐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완전 막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하늘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걔네는 강 이즈라니. 너무하시네. 어떻게 이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하네. 그러면 림런치들을 이용해서 저 굳이 왜 또 다시 왜 또 보내는 거야? 또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또 고장이 났죠. 안타깝게도 아무래도 목소리로 저런 걸 들으면 정말 꼬리 상태 버릴 것 같다. 아니구나. 읽고 있었는데 내 목소리가 커서 안 들리고 있었네요. 그 뭐야? 우리 지금 돈 많으니까 왜 트위치 채팅은 활발하고 카카오 채팅은 왜 이렇게 파기나기는지 나도 모르죠. 초상대인 줄 알았대요. 지금 12,000달러 벌었어. 우리 말하는 동안 2,000달러 또 벌렸어. 무슨 화장실집 가격 20달러로 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뭔 소리야.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저거 봐. 너무 지금 너무 과도해서 그래. 너무 과도하니까 제가 지금 지쳐가지고 제대로 못 입고 있죠. 그러니까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제. 모션 시뮬레이터 좋죠. 모션 시뮬레이터를 여기다가 지어주고 입구 여기 출구 여기다 지어주고 테스트하고요. 테스트하는 동안에 여기를 대기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벽 없애주고요. 일반 보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초숙가게 지어줍니다. 지어주고요.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멋있게 흰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깜장색
그 다음에 아 이상한가? 검정색? 아, 흰색 검정색 이상한가? 아니다 이걸 검은색으로 하고 어 검은색 너무 새까만해? 이 소리는 펀가가 부들가짐을 느낀다는 소리입니다. 그 뭐야 저거 뭐야 그 다음에 회색으로 아 뭐야 그러면은 회색으로 하고 부색상을 해서 이거를 흰색으로 해서 검정색 검정색 체크무늬로 어 이거 이상하다 잠깐만요 다시 이걸로 해주고 그냥 얘도 똑같이 부색상 회색 검정색 검정색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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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안되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아 이거 어떡하지? 여기 일부만 안 돼요 일부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여기다가 받침대를 흰색이 아니고 회색으로 메탈릭틱한 받침대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음악이 없다 음악을 틀어야겠다 음악이 없어 제 가까운 곳에다가 음악 락스타일을 틀읍시다 락스타일 정말 신나는 락스타일 이거 돈이 막 벌리는 소리 아 맞아 그 다음에 맞다 맞다 이거 옵션 틀까 우리 오픈 로봇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설정에 가서요 설정에 가서 오픈 로봇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 손님의 돈 사용 애니메이션 효과로 표시 하면은 폰코타에서처럼 모바일 버전 이게 나오거든 우리 돈 벌리는 게 시각적으로 효과가 생깁니다 아주 시각적으로 돈이 벌리고 있다는 게 바로바로 보여주죠? 이러면 더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돈이 벌리는 표시가 막 보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네 우리 펀 꽃이슴 나도 꽃이슴 불러 새로운 기능이야 새로운 기능 엄청나죠? 막 돈이 벌리는 게 막 시각적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어 저거 원래 모바일 버전에 있던 기능인데 생겼어요 저거 얼마 전에 생겼어 아, 여기도 받침대 이렇게 해주고 무슨 돈의 노예야 이렇게 아 여기 하지 말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상하죠? 검정색 바꿀게요 검정색 오 이 더 안 보인다 어떡하지? 그냥 하자 사실 이 맵은 꾸미기 힘들어요 그리고 꾸미면서 하면은 너희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좋은데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정말 슬프게도 슬픈 사실이죠 여기도 거의 안 들어간다 이쪽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말고 울타리 중에서 요거 있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울타리 이렇게 해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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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됐어 그 다음에 어 멋있어요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뭔가 구조물이 생겼죠 끝에가 이게 살짝 높네 이쪽이 똑같지가 않네 높이가 지금 보니까 똑같은 줄 알았는데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잖아요 지금 초록색인 거 이상하니까 노란색으로 바꿔볼까? 어 노란색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래도 부색상 이거 노란색 첫 번째 거 노란색 펀가는 돈의 노예가 아니야 공원 잘 꾸미는 목달킹 펀가 방송이 제일 재밌다 그러니까 우산방원 도전 우산방원 지지하는 사람 손 뭐라고요? 우산방원? 우산방원이야? 우산방원 지금 해도 쉽죠? 우산방원 해줄까요? 우산방원 해도 저는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지금 마침 비가 오네요 마침 비가 오니까 우산 방원 해드리겠습니다 안내소 안내소 어, 우리나라 최고의 직원상 받았어요 그 와중에 황금 빗자루상을 받았습니다 골든 빗자루상 장식하는 펀가 모습 너무 멋있다 정말 너무 멋있대요 우산 가격 내려줍니다 우산 가격을 쭉쭉쭉쭉 내려줍니다 아 이거 봐 돈 벌기는 막 초록색 멋있는 아름다운 초록색 막 날아가는 숫자들 무료 우산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죠 무슨 시간 끌고 있죠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시간 끈 거 아니고요 우리 그 와중에 1000달러? 1000달러가 벌렸고요 1000달러가 벌린 게 아니고 1000명의 손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으로 900? 900인데 우리 돈 많으니까 직원 더 고용합니다 더 고용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더 고용 이게 복잡하다고 갑자기 확 떨어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관람차 망했으니까 관람차 가격 조금만 완전 조금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롤러코스터 질까요? 롤러코스터는 뭐 질까? 어 이거 아주 좋죠. 이거 굉장히 좋은 인버티드 인버스 코스터입니다. 인버티드 인버스 코스터는 높이 제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고로 이거 높이 제한 지금 스타 안 썼어요. 나 지금 이쪽 와서 선글라스 가게 위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선글라스 가게 있죠? 치워주자. 선글라스 가게 그냥 이전 시켜. 그 다음에 대령합니다. 어? 거진 이야기 있다. 거진 이야기. 그러면은 하나 둘 셋, 36m 얼마나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요? 창렬 아니에요 지금. 한 바퀴가 아니고 많이 돌려 다시 테스트. 한 다섯 번 흔들 거예요. 오, 너무 빠르죠. 문닫고 이게 뒤로 갈 적에 또 가속 받아서 빨라져요. 지금 용산 용산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는 올라갑니다. 거 단점으로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올라갑니다. 용산 이즈 나워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웨이 비하인드 옐로우 라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대기줄을 만들어줘야겠죠? 대기줄? 와 이거 초록색 막 돈 올라가니까 시각효과가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데, 보도를 읽는 게 은근히 고난이구요. 보도 어떻게 해야지 다 이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보도를 읽으려면은 입구와 출구를 연달아서 발음하지 말아주세요. 입구 축으로 들려서 흥분돼요. 그러면 이거 그냥 한 줄만 할까요? 한 줄만 너무 소용 없겠지? 아 어떡하지 이거? 예상 못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또 좋은 생각이 생각났어. 이거를 일단 수치는 안나 볼게요. 아직 조회수 없네. 수치 나올 때까지 일단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회색에 흰색에, 아 흰색 하자. 그 다음 맨 끝에는 회색에 그냥 검정 이렇게 색칠해 줍니다. 이쁘게 색칠해 주고, 이거 잘못 색칠한 거 다시 계속 잘못 칠한다. 여기랑 여기 됐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 공룡 손님 괜찮아. 아직 괜찮아. 마케팅 안 했어요. 거기 우리 마케팅 안 했어요. 한번 손님들 생각 볼까요?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 아직 오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딱히 사람이 너무 많아 생각을 하지 못하게 엔터테인먼트 잔뜩 고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속이 메스꺼, 화장실 좀 지어줘야겠다. 화장실 돈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좀 은근히 있네요. 웨이팅기 이런 거 마치 잔뜩 지어주면 되겠죠? 이거 수치나 볼까요? 665요 665 그러면은 일단 문 닫고요. 665니까 가격은 16달러 받으면 되겠죠? 16달러 해주고, 그 다음에요 여기다가 입구 수구를 하나 팁을 해볼게. 이렇게 지으면은 이렇게 짓고요. 이상하게 여기죠? 황가야 전자계집 일 안 한다. 입 좀 찢어져라. 일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하지 저거? 이거 입구 뭐 출구를 일단 잠깐 지웠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간 다음에 출구를 다시 지워줘. 그래서 출구를 다시 지워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라고 문을 엽시다. 문을 열고 떨어뜨렸다고? 떨어뜨린 거 아니야. 이거 뒤에 탑스핀이야. 아니네. 뭐 떨어졌네. 뭐야. 잠깐만. 됐어. 밑에 뭐 떨어졌다고? 잠깐만. 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아니 굉장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몇 명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는 사람 붙여줍시다. 신기하게. 와 이거 봐요. 우리 상 받았어요. 최고의 직원이 있는 가장 안전한 공원상. 잠깐만 밑에 한 명 더 있었어. 예. 빨간 게 있다. 루이스 앤. 그 다음에 ATM기 있지? ATM기 ATM기 안 들어가네? 아
근데 안 된다. 이렇게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귀만 만들어 놓고 여기는 그냥 금식 깔아놔. 금식 싫어하고.